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처음 나온 장면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거 보지 아니하시고 중풍병자를 늘과 함께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 데리고 온 중풍자를 데리고 온 그들을 보셨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자건이 안심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제 9장은 전체가 믿음이에요.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둘로 갈라지는 건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죄사함을 받느냐 할때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아니 무슨 죄사함을, 하나님 이외에 어떻게 죄를 사한단 말이야, 이거 신성모독인데, 이렇게 이제 속으로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쉬울까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어려운 거고, 누가 뭐할수 있어요? 아무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못해요. 또 죄사함을 받으니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뭐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죄사함을 주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할수 없는 이큰 일을 이루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할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아니 이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하면서 사람들이 놀랬다. 아무도 중풍병에서 고침 받고 일어난 사람이 없었는데 구약에서도 중풍병자 고침 받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랬다.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났죠. 마태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왔어요. 자, 여기서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이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와 자, 믿음 없는 자를 여기서 구분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마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러나 여기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태 집에서 예수님 잡시는 거 보고 죄인과 함께 먹느냐 하면 비판만 하지 안 믿는 거예요. 옆에서 딱 관망하면서 이런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 흠잡고 비평만 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방관자가 되느냐 비판하는 자가 되느냐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비평자로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이 왔죠. 자, 이상해.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근데 자기네들은 그 절기마다, 때마다 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뭐, 다니면서 잘 먹고 뭐 그냥 병자를 치료해주고 또 음식들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게 우리는 금식하는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술빨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었던 구약적인 사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은 새 역사, 신랑의 역사가 왔다. 이 신랑이 왔으면 혼인집 손님들 모두가 다 신랑과 함께 가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그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배 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에 붙여서 꼬매면 둘다
생부 저기 낡은 뿌리가 터지게 옷이 헤어진다. 또새 포도주는 새 뿌리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터져버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너희가 율법에 속해 있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이제는 믿음의 역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죽은 딸을 이라도 주님이 와서 살겠다고 하십니다.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복음에는 이제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서 왔는데 오늘 여기서는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많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근데 가는 도중에 열두의 혈루증 든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나서 겉옷을 만져서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무엇을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뭐 이것저것 없어요. 주님의 몸 자체, 주님에서 나타난 모든 것이 다 능력이신 것을 믿었고, 주님 내가 붙잡기만 해도 나을 거다. 자기는 지금 여자요, 혈루증 들었고 창피하고 망신스럽기 때문에 그걸 발표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손의 집에 갔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다 비웃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야, 분명히 이 여자가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뭐 잔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들은 사람이 뭘 알아요? 뭐 자기는 지금 이제 봤으니까 아는 건데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고 잔다면 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바탕 위에다가 어떤 것을 놓고서 믿을 거냐 말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건요 극히 적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하면 내가 내 지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거든.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죽었다면 죽은 거고 살았다면 살아 있는 거 잔다고 그러면 자는 것이지 내 지식 갖고 아 그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아멘일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내 지식 갖고, 아, 그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 뭐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니까 내가 뭘 안다고 떠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세우시니까 일어났잖아요. 살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맹인들이 따라왔어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내가 이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라. 낫잖아요. 눈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귀신을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도 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믿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단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지만 안 믿는 사람은 옆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아,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안 믿어. 믿지 않고 뭐에 판단만 하고 있어. 예, 이러한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예,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안 믿고 와서 판단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볼때 불가능은 없어요. 모든 건다 이루어져. 다만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전파하신 그 나라, 주님이 새롭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믿음의 나라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 놀랍고, 우리 지식과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어지는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역사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방관자냐, 비판할 것이냐. 예,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다 이 말. 그럼 믿을 수가 없죠. 자기 지식 갖고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인간 지식 갖고 판단하고 이러고 저러고 앉아서 하다 안 되니까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꼬집어대고 있으니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주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그리고 그일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